안녕하세요, 글루미캣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파티에 어울릴 듯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로즈골드 컬러의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인데요. 여기에 파란 렌즈로 좀 더 색다른 느낌을 연출해줬어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서 영상 보러 가실까요? 일단 얼굴 가운데 부분을 위주로 치카에 치코 핑크빈 쿠션을 발라줬어요. 얼굴 전체에는 커버력이 좋은 더블 라스팅 파운데이션을 스펀지를 사용해서 잘 두드려가며 발라줬어요. 저 피카소 스펀지 쓰면 쓸수록 물건인 것 같아요. 자주 쓰던 아리따운 픽서를 친구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코달리 뷰티 엘릭시르로 픽서 기능을 대신해줬어요. 아리따움이 가성비 짱짱이긴 한데 코달리도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뷰러는 눈끝 쪽과 뿌리 부분을 위주로 해줬어요. 눈두덩 전체에 로즈골드 컬러의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 에뛰드 쿨톤 섀도우 팔레트의 핑크무스 컬러입니다. 언더까지 이어서 발라주고요. 오렌지빛이 감도는 골드 컬러를 눈꼬리와 앞머리 쪽을 위주로 발라줬어요. 언더는 뒤에서 앞으로 끌어오듯이 터치해주세요. 아이라인은 눈 가운데 쪽은 거의 그리지 않고 양 끝만 살짝 도톰하게 그려줬어요. 이 위에 콜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풀어주세요. 살짝 로즈 컬러가 섞여있는 브라운이라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홀 부분도 살짝 터치해주시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컬러로 눈두덩 중앙 부위와 눈 앞머리, 애교살 부위를 터치해줄게요. 이번 아이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예요. 골드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언더와 아이라인 윗부분을 따라 골드 펄을 얹어줄게요. 오늘은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줬어요. 앞에 발라놓은 골드 펄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롱래쉬 기능이 있는 마스카라를 사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붓펜 라이너를 이용해서 언더에 페이크 래쉬를 그려주면 아이 메이크업 완성! 눈썹은 위로 향하는 모양으로 그려줬어요. 이 위에 홀리카 빅브로우로 눈썹을 슥슥 그려주면 결 정리와 함께 지속력도 높아집니다. 쉐이딩은 발색이 확실한 아이미미 멀티스틱을 사용해줬어요.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두드려가며 블렌딩해주세요. 같은 제품으로 코 쉐이딩도 같이 해줄게요. 이니스프리에서 가을 시즌에 나왔던 쉬머링 듀오인데요. 블러셔 컬러는 진짜 이쁜데 발색이 살짝 아쉬운 제품이에요. 감자놀이까지 컬러감이 은은하게 이어지도록 발라주세요. 하이라이터는 밀착력과 발색을 위해 손으로 콩콩 찍어서 발라줬어요. 하이라이트 넣으실 때 오늘은 입술 3부분까지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대망의 립만 남았네요. 우선 오렌지 컬러의 틴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입술 안쪽을 중심으로 차분한 컬러의 립스틱을 발라줬는데요. 좀 팥죽색 같은 컬러인데 이 제품은 쿨톤의 분들께 더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마지막으로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입술 중앙 부위와 입술 산에 포인트를 넣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렌즈를 꼈을 때 확실히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럼 연말에 이쁘게 메이크업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